근데 학교는 그쪽이 훨씬 체계적이고 훨씬 낫습니다. 애들도 훨씬 상위권일 겁니다. 준비와 체력과 이런 게안 되는데 딱 옮기면은 치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만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마실 거면 그냥 이렇게 마셨어도 되는구나. 오늘은 진짜 일이 너무 많네. 정신이 없어. 그래도 이렇게 먹는 게 있어 보이니까. 유후. 역시 커피는 설탕이 100만 스푼 들어간 카페라떼. 어우 더러워. 확 텐션 끌어올리는 거야. 이제 오후에 또 한번 달려줘야 되니까는. 자, 오늘은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잖아. 조만간 8월달, 9월달에 학교들이 많이 개학하니까.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더 향상시켜야 돼, 특별 활동을 많이 해야 돼, 뭐를 더 많이 해야 돼, 뭐 학교 외의 활동을 많이 해야 돼, 막 이런 게 뭘 더 해야 돼 고민인 사람이 많잖아. 막 옆집에가 이런 거 하라 하더라. 저쪽에는 또 뭐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뭐 뭘 했더라. 막 헷갈리실 거란 말이야. 한번에 정리해줄게 오늘. 이거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에 자신한다. 근데 저 해봤는데 진짜 심플하거든. 들어보시오. 자, 요렇게 학년별 컨설팅의 효과. 우리 컨설팅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주로 많이 듣는 말씀, 뭘 칭찬받지, 뭘 잘하지를 생각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표가 이렇게 좀 나온 건데, 학생 여러분, 이런 유튜브들 처음 보는 신학기를 시작하는 고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거를 집중을 해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되시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분야들이 있어. 솔직히 내가 그 대학교 가는 아이들의 그 평가 분석을 할 때는 한 7개 분야 더 나가는 것 같아. 8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다 됐고 시시콜콜하고 막 복잡하게 막 프로들이 하는 고난이도의 뭐 전문성 이런 것까지 오늘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 부모님들께서 보실 때 일반 고등학교를 생활하는 고딩 학생들 여러분들이 볼 때도 요 정도 3개만 집중하면 이해가 쉽다라는 정도로 기본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는 거야.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다를 거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캐릭터는 당연히 공부를 잘하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학교 잘 가니까 공부 순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 특별활동. 특별활동 분야에서의 양과 질이 잘 확보가 되냐. 학교 안, 학교 밖의 활동 다 포함이야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개인 성격과 개인의 자질. personality point, personality 색깔. 색깔이 있냐, 캐릭터가 좋냐, 존재감이 있냐, 독창성이 있냐, 뭐 이런 거. 이 개별 탤런트 얘기한 이 세 개가 튼튼하게 완성이 되면 9학년, 10학년, 11학년들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11학년에 내가 와서 12학년을 대비하는 원서를 쓴다 하면은 나는 여기서 한 단계 올려가지고 20위권 안쪽, 10위권 안쪽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요런 시나리오 드라 이거야. 그럼 어떤 상태에서 학생들이 올라오느냐를 집중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거 뭐 학업 성적이라 볼까? 여기는 SAT, 뭐 ACT, 학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아카데믹 수상 경력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들어가 여기에. 그래서 3포인트는 아주 높은,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평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3점, 2점, 1점이라고 생각을 해. 아카데믹한 거 풀포인트 3점이야. 3, 2, 1. 자, 그 다음 특별활동 3, 2, 1. 그 다음에 개성과 본인의 캐릭터, 인디비주얼, 탤런트 해가지고 3, 2, 1. 이거 이해했지 여러분? 자, 넘어가 봐.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보통 최근에 합격된 아이들의 결과를 보니까 이 느낌 맞을걸? 점수를 다 합산을 해. 어디서 이거 3 곱하기 3 하면 3개 카테고리에 3점 맞으면 9점 만점이잖아. 9점 됐고 없다 치고 걔네는 뭐 우주 대마왕 어마무시한 학교 가겠지 뭐. 짱인 듯.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오늘은. 쌤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센 후보자의 프로필이냐 했을 때 난 7점이라고 생각해. 7점이면 20위권 대충. 뭐 어디 대학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티어를 얘기하자고. 그래서 20위권 고 어딘가 뭉태기 거기를 들어가서 꽤 강한 후보야. 그리고 내가 원서 쓰면 한 8점 효과 나오게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의 8점 갖고서 9점 효과 나오게 원서 쓸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인데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어느 구성에서 합산이 돼서 7점이 됐든 간에 7점만 되면은 진짜 성공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이따가 나랑 분석을 해볼 텐데 했는데 내가 5점인 것 같다. 나는 그냥 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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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인 것 같은데 하면은 올해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번 가을 학기, 봄 학기를 지나면서
각 분야에서 뭐한 3개에서 다 1점씩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 분야에서만 1점을 올리더라도 성과는 있는 거야. 올해도 111이었는데 내년에 한 학년 높은 걸 시작을 할 때도 또111 상태만 아니면 돼. 한 점씩 올라오면 돼. 뭐 2점, 2점, 뭐 1점이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한 점만 올라가면 돼. 그런 식으로 원 포인트 발전하는 느낌으로 가자. 최고 레벨은 3점 만점이야, 여러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8점이 나오는 것 같다, 내가. 그러면은 대마왕. 근데 7점 정도가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다. 해서 목표로 딱볼때 이런 식이야. 7점은 그러면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공부 열났어요. 그러니까 SAT 막 1550 이상 뭐 내신 학교 등급에서 뭐 10% 안짝 5% 안짝 뭐 내신 올 A 플러스 열났어요. 그리고 뭐 스탠다드 시험 잘 봤어. 그리고 뭐 수상 경력이 뭐 학교 내외에서 받은 상들 뭐 한두 개 당연히 있고 좀 컴퓨티션들 어디 뭐 이런 거 나가가지고 수상 받은 것도 대내외적으로 인터내셔널급 뭐 한 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리저널 한 거 뭐 한두 개 있고 뭐 이런 끝났어. 그 3점이야. 딱 봐도 3점이야. 너무 높아 아카데믹하게. 자, 특별활동은 학교 내에서도 막 오래 한 것도 있고 원서에다 10개를 쓸 텐데 10개 다 채웠고 그다음에 질도 있고 한 거에서 내가 무슨 그 자리들 있잖아. 포지션들 대표 뭐 대장 그런 거 회장 뭐 이런 거 그때들도 종종 있고 하면서 그 외의 것도 연장선상에서 나가서 좀 한 것도 있고 개 3점 이런 식이야. 근데 나의 캐릭터가 좀 약한 것 같다 해서 그냥 모범생 우등생 아주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가장 이 모범이 되는 이런 스타일도 괜찮아. 그리고 뒤에 없어도 그래도 7점이야. 그래도 좋은 학교 가더라는 거고 다른 스타일도 이런 것들도 좀 많은 것 같아. 7점 똑같은 후보자인데 어떻게 가냐면 공부 아까처럼 빡 3점인데 특별활동은 좀 중간 점수 나와 2점. 근데 색깔이 좀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도 2점을 들자고 해요. 자기의 개성과 자기가 뭔가 막 이렇게 음악을 갖다가 막 잘한다든지 뭐 운동을 막 잘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봉사 내역이라든지 뭐 의료 활동 뭐 의사 프리메드 스쿨 뭐 이런 패스를 정해서 가는데 그쪽으로 좀 어떤 독특한 뭔가 나만의 뭐가 있든지 이런 것들 되면 여기서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7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지. 학교 성적은 올해인데 SAT가 낮다든지 아니면 SAT는 막 열나 높은데 학교 성적이 약간 중간급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3점은 못 줘. 둘 중에 하나가 넘나지가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2점일 거야. 2점이라 친다. 특별활동은 애가 계속 빨빨거리고 나가면서 막 친구들하고 막 팀, 그룹 모두 하고 막 커뮤니티의 기여도도 높고 연락줘. 자 그러면 3점. 그리고 커뮤니티의 기여도가 높다 보니까 이쪽 성격이나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여기도 또 한 2점 먹고 자 이렇게 돼도 7점이야. 이래도 똑같은 학교 다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학을 들어갈 때 옆집 애가 무조건 SAT 학원을 보내라. SAT는 무조건 157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택도 없다. 이런 말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이런 케이스로 대학을 갔나 보지 그 집 아이는. 나는 이런 케이스로 대학을 가도 되잖아. 뭔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샘플을 보고 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야.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쯤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요 빡. 내가 하다가 너무 쳐졌네. 좋아요 눌렀지, 여러분? 좋아요 눌렀지? 확실히 눌렀지? 자, 이제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어디서 3점, 2점, 1점을 먹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콤비네이션 모아가지고 7점 만들면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강한 후보야. 근데 하려고 출점하려고 오다 보니까 8점으로 된 것 같다. 뭐 평가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미친 거지. 막 너무 대단해. 네가 왕이야. 너무 좋은 거. 자, 그렇게 생각해. 자, 이제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했는데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볼 때 보니까는 한 5점이야. 한 4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내년이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차근차근 한 스텝씩 1점 더 했으면 좋겠어, 올해는. 올해 그로우를 하면서 2점이 더 여기서 한 칸 한 칸 어디서 올라와가지고 2점이 될 수 있는 프로필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SAT 고득점이 완성이 돼야지 저게 3점을 먹을 수 있으니까는 그쪽을 올린다든지 특별활동을 뭐를 더 해가지고 올린다든지 자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점 1단계에 있으면 2점 먹기 2단계에 있으면 3점 가기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도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 멘토링 프로그램 말이야 이거 우리 학기 중에 관리하는 이 학년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내가 저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부모님도 아이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5점이면은 5점에서 시작한다 좋아. 끝날 땐 6점에 가 있겠다. 끝날 땐 7점에 가 있겠다. 내가 지금 3점에서 시작한다 111 괜찮아. 1점에서 시작하면 9학년들은 3점도 꽤 있어 괜찮아. 그리고 12학년 되면 다 7점 8점 가 있다. 3점에서 시작해. 자 근데 끝날 때도 3점에 머무는 거는 9학년 통째로 그냥 날려먹은 거야. 야, 이건 방법이 없겠어. 그렇게 있을 순 없어 우리가. 그럼 어디서 2점 올라갈래? 3점 갈 수 없어. 9학년에서 1년 끝나면서 3점이 빡 될 순 없으니까 어디서 2점 수준으로 갈래? 어느 캐테고리 3개 중에서. 자, 그거를 방향을 잡고 아이가 적극적인 분야,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추천을 해서 우리가 한 포인트 올리기를 1년 동안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세기는 하다. 여러분들도 이런 뭐 자체 평가는 해야지. 그 정확도가 뭐 혼자서 하시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 같은 프로들이 이거 맨날 보는 사람들이 이거 3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2점
2점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3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 안 해드려도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요. 대충 느낌적으로만 해도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올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몇 점인가.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1점만 올리자. 한 학기 동안 1점, 1년 동안 1점만 올려보자. 를 목표로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 부모님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체 평가를 한 번씩 해줘봐. 이게 제일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전문가들, 나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3단계냐 2단계냐 1단계냐 이런 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학기 초니까 필요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올리면서 결국에는 원포인트 올리기 싸움이야. 1년에 원포인트씩 올려가면은 결국에는 좋은 후보자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돼. 9학년, 10학년 쌓아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학기 강하게 시작해라. 선생님 다음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